밥에 독한 숟가락 넣으려다 참았어. 장난이야, 얘. 그래야 더 재밌잖아. 할 얘기가 뭐예요? 우리 휴전하자. 어차피 싸워봤자 서로 좋을 거 없잖아. 과거는 이미 벌어진 일이고 내가 사과할게. 나도 그때 어쩔 수 없었어. 나이도 너무 어렸고 철도 없었지. 그저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어. 그래서 사기치고 결혼해서 우리 아빠를 죽였다. 입이 열 개라도 너한테 할 말이 없다. 하지만 설아야, 나도 그때 무섭고 두려웠어. 나도 사람인데 왜 죄책감이 없겠니? 하지만 백동호 씨, 하늘에 맹세하고 내가 죽인 거 아니야. 심장마비였어. 다 오해야. 오해라고? 오해? 거짓말하지 마.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. 그날 난 똑똑히 봤어. 우리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. 그게 내가 본 우리 아빠의 마지막 눈빛이었어. 그리고 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아빠의 그 눈빛을 잊은 적이 없어. 우리 아빠가 당신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. 오해라고 했지. 왜 내 말 안 믿니? 네가 잘못한 거야.